사랑 프로젝트 100억의 비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100억의 비밀을 파헤쳐 주실 분들입니다. 조양기 씨, 정종철 씨, NS 윤지, 천명우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자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통틀어 몸값을 지금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큰 거 세 장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아~ 네. 3만 원? 3만 원? 3만 원이 많이 썼다. 에이, 설마. 예, 그렇다면은 역시, 예. 이 사람은 내가 정말 100억을 들여서라도 영입하고 싶다 하는 분. 100억. 100억이요? 예, 예. 제가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오실 분들 기대를 해주세요. 이분들은요, 나이는 어리지만요, 100억 혹은 10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치 발견 프로젝트 100억의 비밀! 네, 지금 뭐죠? F1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스포츠스타 연봉이 1년에 600억입니다. 1년에? 엄청난 스킬이야. 카레 있어. 카레 있어. 그래, 카레 있어. 최초의 F1 선수를 꿈꾸는 조주원입니다. 네, 최연소 선수요. 카레이서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모님 갑니다. 야, 걸스 힙합. 야, 너무 특쟁이신가?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저도 긴장인가 했는데 배우다 보니 훨씬 더 잘해서 더 배우고 싶고. 설마 혹시 방송 아닌가? 그쵸, 배우들 입장이 아니라 강의실 입장인 것 같아요. 설마가 어린 나이에 누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에 사는 최연소 안무가 조민경입니다. 안무가, 최연소 안무가.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리상가보다 잘난 사람 없는 사람 시큼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중엔 내가 최고지. 드라이브는 천재 아니고요 좀 돌아서 내 표인사? 아니 누가 봐도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신 거예요? 보이시는데요. 유기농 전통음료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주환입니다. 대표이사예요?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은 뭐? 이분이신가요? 저 마술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급이고요. 이제는 자신이 자기 마술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할 줄 알죠. 이분인 거죠? 네. 이분이 최연소라고 해도 너무 최연소 아니에요? 표정이 저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남아인가요? 여아인가요? 어린이 프로마스터 이재현입니다. 진짜 어린이 같아요. 네 분이 전부 다 그 1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어놨다라기보다는 네. 저 미래를 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요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나와주세요. 마술했던 애기는 왜? 한눈이 안 보이죠? 한눈이 안 보인다.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오, 연기다!
아니라고 설마. 설마요. 어? 네, 네, 오늘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카레이싱에 도전하게 된 최연소 카레이서 서주원입니다. 만 16세,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만 18세예요. 그러면 벌써 2년 차예요? 네, 네, 차 수는 지금 5년 차고요. 네, 5년 처음, 차? 네, 카레이싱 정식 데뷔한 거는 이제 2년 차 된 거예요. 잠깐만요, 최연소 카레이서인데 시내에서는 운전을 못하는. 아, 지금 차가 없으신 거죠, 지금? 지금은 면허증 있어요. 아, 아 그렇죠. 아, 생일 지나면. 네, 생일 지났어. 아, 근데 한 번에 땄어요? 두 번만 탔어. 어머! 어머. 아니, 카레이서가 면허를 한 번에 못 따면 어떻게 해요? 도로 중에서 주차해서 한 번. 아이고. 달리기 아, 아니, 이 양반들은 저기 저 주차를 할 일이 없어요. 경기가다 그냥 쓰면 알아서 저기다.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아 너무 재밌어. 자 다음 분은 우리 네. 예쁜 소녀가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타 틴탑 등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키우고 있는 최연소 안무가입니다. 잠깐만요. 에? 근데 본인이 키웠다는 말은 그분들이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춤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왜 안무 있잖아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6살이요. 16살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보통 이렇게 안무 선생님 하면은 오랜 연륜이 맞아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20대 후반 정도가 돼야 그래서 아, 아닌 것 같다고요? 아 저요? 네. 출연료 거시는 건가요 지금 벌써? 아 저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오늘 그 출연자 여러분의 네. 출연료를 걷어서 네. 가짜를 맞추시는 분께 몰아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 방송이 꼭 이래요. 네. 아, 저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네. 힘들어. 아, 다음 주에 안 불렀어요, 아직.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마저 인사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CEO. 유기농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연소 CEO입니다. 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올해 16살입니다. 오, 말도 안 돼! 약간 지금 보니까 말이죠. 네. 의상이 좀 약간 렌탈의 느낌이 납니다. 약간 좀. 그리고 저 밑에 저 신발을 보면 말이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지금. 약간 네. 아빠 거를 의도 싶고. 자세한 우리 질문은 아, 좀 이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냄새가 나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마술사분은 또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프로 마사. 어린이 프로마사 이대현입니다. 몇살 때부터 이렇게 마술을 시작한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마술을 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마술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조르고 졸라서 2학년 때 마술을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12살입니다. 6학년? 근데 4년이면 사실 오랜 경력이죠. 네. 1년씩 할 때마다 이렇게 큐빅을 얼굴에 가 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한담 한담 성실히. 왜냐면 본인의 출연료가 걸려 있으니까 네. 우리 천명훈 씨부터 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 식혜 CEO. 네. 왜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떤 식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업을 접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또 내심 또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졸렸더니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엄마가 회사를 사줬군요.
아니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제 엄마한테 애기 사주세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사주세요. 네. 아하. 그럼 학교는요? 학교. 학교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에? 에? 뭐 어느 학교까지?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입학을 안 했는데요.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다 떼놓은 상태로 지금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면 친구가 없잖아요. 또래 친구들한테는 뭐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노는 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 진짜라면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궁금한 게요. 네. 이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그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예, 그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내러 관공서에 갔을 때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제가 뭐 대표이사라고 사업자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회사 직원 지금 등록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정직원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얼마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직원이 없다고요? 직원, 정직원 대신 파트타임 식으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시 뭐 공장을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리어카? 네, 뭐 리어카. 혼자 이렇게 내 자판대에 놓고 혼자 시키게 만들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오렌지 이렇게 계속 돌고 있고 이렇게 분수를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사실 지금 직원이 없는 게 그냥 제가 뭐 안 쓰고 싶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면접을 봤었어요. 면접 봤었는데 보면은 지금 어머님께서 직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진짜요? 네, 면접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건네니까 이건 뭔가 무슨 못 믿는 거야. 그렇겠다. 장난치는 거 아닌 거야. 그쵸, 대표 뭐 딱 써 있는데. 하긴 뭐지? 우리도 촬영장 갔는데 PD님이 16살짜리 PD님이 오시면 이건 뭐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몰래 카메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NS 윤정이 한번 질문을. 네, 저는 아무래도 최연소 안무가 계신 분에게 질문할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팀탑의 막내분도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17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스타분들도 다 나이가 많은데 처음에는 다들 막 제가 뭐 하겠어 그런 식으로 쳐다보셨는데 하다 보면 잘 따라주시고 또 수업할 때는 저도 선생님처럼 얼굴 굳히고 딱 열심히 무섭게 오빠도 좀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제가 17년을 가수 생활을 했는데 사실 춤이 되게 약해요. 오빠가 아니라 삼촌, 아저씨, 삼촌.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춤을 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도 10살? 네, 안무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럼 안무가로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좀 광주에 댄스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뭐 CF나 영화 같은 데서 안무를 들어오면은 같이 활동하는 팀에서 안무도 짜고 그냥 이번에 시스타 틴탑 신곡 안무처럼 가수들 안무도 짜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같은 나이가 나이 또래인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뭐 얼마나 잘해 내가 더 잘해 막 이런 나이거든요 지금. 아,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뭐 나보다 어떻게 잘해 뭐 이런 걸 두 번 봐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언니 중에 그러면은 가수들 중에 친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틴탑도 있고 시스타 언니도 있고 특별히 누구 친한 사람 없어요? 저는 그 뭐지? 김연아 선수 이번에 맥주 CF 찍었잖아요. 거기 안무. 그것도 제가 따라서 같이. 진짜? 네. 어머! 제가 듣기로는 빅뱅의 승리 씨하고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광주에서 댄스 학원 다니면서 연습했었는데 승현이 오빠랑 민지 언니랑 같이 연습하고 지내다가 서울에서 안무가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같이 마음에 든다고 같이 활동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하게 됐어요. 민지라면 21의 네, 민지 씨.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네. 저희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문희준 씨와 네. 장우혁 씨가 안무를 다 도맡아 했는데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저도 솔리드 백댄서를 했었는데 몇 살 때요? 16,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능하구나. 그때 저도 제가 안무 짜고 막 그랬었죠. 이러면 또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요. 잠시 후에 한번 춤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머리 정화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안구정화도 그렇고 되게 잘생겼어, 그쵸? 네. 굉장히 남자답고 터프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 남성미가 물씬 넘치면서 이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정신이나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최연소 카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상당히 그 카레이서 위험한 직업이라 반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반대가 엄청 심하셨고요. 근데 이제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한 A4용지 한 70장? 그 정도 분량을 부모님한테 이제 가져가서 3주 동안 이제 설득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엄청 있었네요.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뭘 봤으니까 뭔가 어렸을 때 그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아, 내가 저 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본 건 이제 F1이라고. 네. 거기서 메이저. 이제 반했고요. 두 번째 제가 재능을 찾은 거는 오락실에서. 운전오락하다가? 네. 실제랑 항상, 비슷해? 항상 1등 했어요. 오락실에서. 그러면 이렇게 뭐 카레이서 중에 뭐 멘토라든지? 멘토는 아무래도 F1 선수 중에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라고 최초의 흑인 선수로. 디테일한데? 안 넘어가는데? 루이스 해밀턴 나오니까 저도 약간 지금 알쏭달쏭해지거든요. 정종철 씨는 연예인 카레이싱 하시잖아요. 네. 아, 예, 차를 좋아하죠. 오. 네. 차를 좋아해서 예 저는 이제 드래그. 그러면 일단 정종철 씨도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이 레이스를 즐기시니까 두 분이 좀 전문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니 얼굴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전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지금 몰고 있는 트랙에서 몰고 있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문적이다. 뭐지? 잘씻시고 마력은 얼마고, 토크는 어떻게 되고, 공차 중량은 어떻게 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너무 이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자, 아예 공기압은 얼마나 들어가야지 적절한 속도를 낼 수 있고,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말 다 얘기할까요?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라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네네. 좀 이따. 좀 이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예. 되게 뭔가 짜릿하다. 신경전이. 네. 근데 해요. 예. 솔직히 전 정종철 씨 제가 네네. 얼굴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를 하면 약간 무섭거든요. 저요? 근데, 예. 미안합니다. 예. 근데 최연소 카레이서는 상황이 굉장히 무표정에 정말 이렇게 막 꼬치꼬치 묻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남자다워 보였어요. 역시 항상 저 직업이 들이대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들이대시네. 예. 네, 일단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저희가 잠시 후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그럼 최연소 마술사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마술을 좋아하니까 나도 마술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많이 갖잖아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주변 친구들이? 되게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고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벌써 작업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마술을? 실제로 저기 저 공연 지금 얼마나 공연을 해봤어요? 20번 넘게 해봤어요. 20회 공연? 네. 지금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일하게 공연을 한 최연소 마술사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도. 어디서? 대만 RIC 컨벤션에서 200명에게 사인해주고 공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술 배우는 또 어린 친구들도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혹시 자기가 내 순위는 그래도 이 정도다 이렇게 매겨본다면? 걔들은 그냥 마술사고요. 저는 프로 마술사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마술사고 나는 프로 마술사다. 친구들이 막 야 나도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하면 없어진 거야? 귀찮아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물어보긴 한데 절대로 알려줄 수는 없어요. 맞아. 왜 알려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니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마술의 비밀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네. 패널분들이 이제 쭉 우리 출연자분들을 보셨는데 지금까지 중 누가
가짜일 것 같다라고 한번 우리 유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다 가짜인 경우는 없는 거죠. 그치, 없습니다. 네. 어, 한 분 한 분 다 의심 가는 점들이 다 있어서. 아. 다 가짜 같아요? 네, 저 다 가짜 같아요. 난 다 진짜 같아요. 다 진짜 같아. 우리 정종철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예, 안무가도 또 약간 의심이 가긴 하지만은, 약간 좀 식혜 쪽으로. 식혜 쪽으로, 예. CEO라는 느낌이 약간 없고, 게다가 또 신발이 너무 커. 내가 또 신발이 계속 꽂히셨구나. 신발이 너무 걸려, 지금. 그거는 좀. 우리 더 이상 고장나버린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좀 신뢰가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시케 CEO가 사무실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네, 담아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름 공장이야. 오, 저분이 파트타임. 그냥 보면은 본인이 파트타임이에요. 맞아, 맞아요. 근데 정말 듣다 보니까 저도 본인이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나? 어디 계시죠? 시케 매력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가발이 아닐까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의 사무실이고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세요? 아,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비서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좀 웃겨요. 저희 집 아이들은 땅에다 뭘 그려가면서 막 심각하게 토론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독도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와, 이게 진짜, 진짜는 진짜 영화 같은 얘기다. 계속 드세요, 아까부터. 지금 수상을 시킨 과정이 있어요. 발효를 시킨 과정인데 꼼꼼히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소위 말하는 바지다장? 간판, 간판. 네, 간판.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식혜를 한번 저희가 그렇죠.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예. 네. 네. 본인이 직접 또 들고 오세요. 사장님이 일을 참 좋아하세요. 네. 색깔 보면 어때요? 너무 노랗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다들 백미를 이렇게 쓰고 하시는데 백미는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잘못 맞춰도 약간 퍼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갈수록 이게 약간 전문적인데 그러면은 연매출은 어떻게 돼요? 연매출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순수익이 16세? 야. 직원들하고 회식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니 파트타임에 무슨 회식을 회식 안 지금 해요? 직원이 아니. 들어와서 저거 뭐야 이러고 무슨 지금 회식이에요? 회식 안 합니까? 아, 그 거래처 분들이나 아니면 그 파트타임에서 뭐 또 약간 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또 회식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죠. 해요? 네. 어디서요? 어디서? 뭐 주로 뭐 다들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깃집이고 뭐 2차로는 뭐 노래방 정도. 노래방? 아, 노래방에서 그럼 잠깐, 노래방이면 10시 이전에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노래방에서 뭐 불러요?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이렇게 좀 잘 아는 게 없어요. 요즘 뭐 가수라든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를 게 하도 없으니까 동요를 제가 불렀어요. 진짜네. 제가 그때 올챙이송을 불렀는데요. 그걸 부르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남진 선생님의 둥지를 제가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갑시다. 네. 좋아, 되게 아부르라는 네. 우리 파트타임 천명훈 씨. 아, 최고다. 최고입니다. 어, 이상해. 아, 근데 아니, 네. 네, 직접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노래방에서 항상 그 불렀던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안 드셨는데도 약간 술이 취한 것 같이. 맞아.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아니, 우리 팬분들은 실제로 이런 사장님을 두게 된다면 어떨까요? 회식 자리는 좀 안 가고 싶네요. 이번에는 자, 모두가 궁금하셨죠? 네. 안무가 보네. 그래, 가야 돼요. 안무가 보네 춤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온몸에 그렇죠 그렇죠 난 거기서 진짜인 줄 알았네. 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딱 그게 있어요. 이렇게 여유 살살 이렇게 여유가 오야 그래요. 자, 어떠세요 우리 최연소 안무가의 실력? 네. 뭔가 오히려 슬렁슬렁 하는 게 더 진짜 같기도 하고 일부러 조금 네, 슬렁슬렁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딱 찍어서 사실 뭐 춤 신동 진짜 가짜 이러면 당연히 진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무가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 이게 봐도 모르겠어요. 힘드는데. 자, 그럼 우리 카레이서 분도 한번 네. 뭔가 회심의 카드를 보도록 하죠. 준비한 게 있다죠? 뭐야? 여기서 뭐 자동차를 준비했나요? 운전하나요? 여기서? 아니,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평소에 그쵸?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이제 피트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출연자분들과 같이 힘대결을 힘대결을요? 힘하면 우리 정종철 씨가 계신데 자, 어떤 힘대결을 그러면 해볼까요? 어떤 힘대결을? 아, 팔씨름 팔씨름 나 이게 힘들어. 네 맞아요. 왜냐면 사이즈랑 비례하거든요 원래. 네. 이 힘이 그럼 천명훈 씨 어떤가요? 여기 어때요? 여기 아, 저는... 아 자신 있어요. 천명훈 씨 한번 해주세요. 천명훈 씨가 저는 이런 희생자가 되기 싫어요. 그 카레이싱이 저기 그 저 팔힘이랑 관계가 있나요 그게? 네 그 핸들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 네. 핸들이 우리 파워 핸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카레이싱 할 때. 자 그러면 우리 천명훈 씨와 네네. 카레이서 분의 팔씨름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전. 아, 이건 너무 아니다. 너무 아니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네. 시작할까요? 네 잠시만요. 준비 시작. 오. 천명훈 씨 자존심이 있죠. 야 35 대 11이요. 지금 끝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제 정종철 씨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겼으니까. 져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최연소 카레에서는 한 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질 것 같은데요. 네. 있는 힘을 다해.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긴장감이 좀 있네요. 자, 두 분 벌써부터. 시작! 오! 오!
느낌이 생각보다 센데? 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처음에 사살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 다큐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 힘만 세도 못생긴 건 여전하다. 장갑은 끼겠지만, 네. 아무래도 핸들을 잡고 하면은 손을 딱 보면 부드러워요? 뭐 괜찮네요.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 만져보고 싶어서. 사실은 네. 안타깝게 우리 최연소 카레이서가 적네요. 여기다 진짜 힘쓰세요. 와. 네. 그래도 뭐 진 건 진 거죠 뭐. 네. 진짜 얄밉다. 네. 이제 한 분이 남았죠. 네. 우리 최연소 프로마술사는 뭘 준비하셨나요? 당연히 마술을 준비했겠죠? 마술사하고 거의 네. 별다를 바 없이 너무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조향기 씨는 네, 직접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리드해주더라고요. 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리드하는 남자. 네. 자, 그럼 이제 네 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네. 그 전에 지금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저 아직 헷갈리거든요. 네. 나는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걸 한마디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요, 시키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 앞으로의 경험이나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억 원 아니 1000억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상장하면 내가 주식 살게요. 본인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기업. 와! 야! 최연소 안무가 네. 요즘에 아이돌이 한류 열풍이 엄청 나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중심에 서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가수분들이 네.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안무가로서 더 크게 성공을 하신다면 전 세계 가수들을 가르치는 그런 안무가 되죠. 자, 다음 우리 그러면 카레이서의 네,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F1이 전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고 있는 스포츠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한국 최초의 F1 선수가 된다면 뭐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국격도 생각해서 100억 훨씬 이상의 한 1000억이나 1조 와. 이 정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F1 선수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챔피언의 경우에는 1년에 뭐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1년에? 네. 저 이름이 이제 뭐죠? 이름이? 서주원이요. 아, 네. 이름 그래서 사인 받아 놓으시게요? 아니 저기 아니, 아니. 오바로크가 딱 써 있어서. 오바로크. 이 오바로크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네. 오바로크 정말 군대 시절이 처음 듣는. 아, 오바로크. 자, 그러면 우리 마술사 대현군 얘기도 들어볼게요. 유명한 마술사들이 몸값이 얼마나 나가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알죠, 알죠. 말 귀엽게. 저도 유명한 마술사가 될 거기 때문에 몸값은 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하지만 네. 저는 몸값이 많이 나가는 마술사보다 아픈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그런 마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신문에서 그런 걸 봤어요. 데이비 카퍼필드가 사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매년 버는 수익이 100억이라고. 우리 꿈나무들의 가치 100억이에요. 맞아요. 뭐 이 중에 물론 가짜도 있지만요. 또 그분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모두가 100억인데 자 현재 실제 진짜 100억은 단 3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됐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호 씨부터. 네. 일단 저는 뭐 16살의 그 안무가가 된다는 건 네. 하극상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네. 그리고 아까 그 안무를 또 봤을 때도 살아있는 느낌이 조금 없었어요. 좀. 예. 진짜 안무가들은 막 카메라 잡아먹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천명호 씨 저 눈빛 말인가? 이 눈빛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수 없다. 예, 그래서 조금 안무가를 꿈꾸는 지망생이거나 아하. 예. 굉장히 냉철한 지금 예.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 본인의 오늘 출연료를 모두 겁니다. 네. 아 그걸 생각 못했네. 네. 아 걸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겁니다. 오케이. 걸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NS윤지 씨. 안무가 분 같은 경우에는 춤도 되게 잘 추시고 한데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이쪽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숙한 면이 보이지 않았나 해서 저도 최연소 안무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씨. 네. 카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로크는 이제 자기 이름이 되어 있고. 네네. 이거 거짓말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최연소 안무가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춤꾼이 맞습니다. 네, 춤꾼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최연소 식혜님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식혜 만듭니다. 확실히 만들어요. 만들고, 신발은 안 밖에 맞습니다. 빌려 신고 왔고요. 아, CEO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럼 현재까지는 최연소 안무가가 가짜 지목 두 표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종철 씨가 최연소 식혜 CEO를 지목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 조향기 씨 선택. 궁금합니다. 최연소 안무가가 살짝 헷갈리게 됐는데 지금 저분은 안무가가 맞긴 맞는데 지금 막내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보여준 건데 식혜 CEO 저분이 제가 아까부터 보니까 부모님의 그거를 물려받아서 경영 수업 을 받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CEO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2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최연소 안무가가 가짜냐? 최연소 식혜 CEO가 가짜냐? 뭐 이렇게 집중해서 저희가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을 끝냈고요. 네. 확인하는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은 선택을 받으셨고 또 두 분은 선택을 못 받으셨는데요. 자, 그럼 우선은요. 네. 선택을 받지 못한 두 분의 가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중앙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네. 일단은 선택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의심을 덜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진짜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 몰라요. 네. 과연 이분 중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가방은 과연 진짜일지 가짜일지. 네. 저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픈하기 전에 여기 형 누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원래 정말 진짜 같이 보이는 게 가짜일 수도 있는데. 오! 와! 그래? 와, 이게 무슨 자동차 뒤집힌 소리예요? 어머나! 설마. 근데 사실 카레이서가 뭘 딱히 증거가 그러니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밖에 당연... 더 있어요. 오바로크가 있잖아, 오바로크가. 아니, 저 의상실에서 준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에이, 설마. 자, 그럼 두 분의 가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을 공개해 주세요.
자, 우리. 맞아요? 뭐죠? 레이... 진짜 성태예요? 뭐야? 그럼 자, 우리 그럼 레이서 분부터 한번 상패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어떤 상패일까요, 과연? 뭐야, 맞아! 아, 미쳤다! 귀하를 2011년 포뮬러1 국제 자동차 경주대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그런 걸 주는군요. 이제 뭐 앞으로 우리나라의 레이싱 네, 문화를 이끌어갈 네. 네, 그런 위촉장이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듭니다. 마술사의 저 상패에는 뭐가 어떤 말이 써있을지. 자, 그럼 열어주세요. 맞아요! 바로 옆에! 맞네요. 맞나봐요. 와, 맞아요! 마술협회에서 받은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대만에 가서 받은 겁니다. 읽어주세요. 아직까지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두 분과 자리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네. 진짜죠? 패널분들은요, 자신이 네. 선택한 출연자에게 가서 네. 함께 무대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민정 씨 이제 두 분의 출연자가 남았습니다. 네네네. 네. 한 분은 분명히 가짜가 네. 맞는데요.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확실합니다. 예. 그동안 아유 수고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우리 어린 친구가. 왜요? 네? 무슨 아니 아닌 척 하니까 자꾸 맞는 척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다. 고생했어요. 네. 우리 최연서 안무가 어때요? 진짜 고생했어요? 아 일부러 어설프게 연기할 수도 있죠. 시케 CEO 쪽에 서 계신 분들도 네. 아주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말이죠. 네. 관상이 약간 좀 장동민이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맞아요. 엄마 일을 도와주는 효자 아들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선택의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자, 선택의 가방을 열어주세요. 과연? 뭐죠? 뭐야? 오케이. 이거 보이시죠? 정확해요. 딱 나와 있네요. 1997년 4월 1일. 97년생. 네, 정말 최연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네. 우리는 100억의 비밀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네. 오늘의 가짜는 확인이 됐는데 자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노래 들으면서 연습하는 제 핸드폰이에요. 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 본인의 진짜 직업은 뭐죠? 저는 나이는 19살이고요. 네. 안무가를 꿈꾸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꿈꾸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는 꿈을 꾸고 있지만 본인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제가 꿈꾸는 만큼 이뤄지면 저도 어느 정도 100억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연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저희가? 출연료는 이제 천명훈 씨와 NS 윤지 양이 네, 갖는 걸로.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말이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수고해 주신 채널들과 또 출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 특별한 100억의 비밀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발견 프로젝트 100억의 비밀!